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대만을 대표하는 TVBS 방송을 통해 방영되고 있는 뉴스 오른소리는 국내외 정치, 시사 및 각종 현황에 대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관련 사항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전문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은 다른 프로와 달리 전문가들의 발언 수위가 좀 세다는 데 있으며 제작진들도 굳이 이를 말리지 않기에 참석하는 패널들도 상당히 공격적이고 주관적인 견해를 많이 내놓아 대만 내에서도 여러 번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프로는 갑자기 한국 관련 소식이라며 진행자가 뉴스 하나로 소개했는데요. 像竟然还有韩国的作家讲哦，讲说呢，这个汉字哦，不是中国人创造的，是我们韩国人创造的。这大家都听不懂了，怎么会是韩国人创造汉字呢？因为韩国现在的字都是圈圈啊，什么框框啊，什么直的、横的这样子，也没再用汉字了。所以大陆的网友就讲说啊，地球都是韩国创造的啦。那既然是你们创造，那不如你们首尔改回汉城吧，汉字嘛，是吧？ 이어서 진행자는 프로에 나온 패널에게 이와 관련해 의견을 물어봅니다. 我们又来讨论到韩国的问题哦，我是也很认真在追韩剧的人啊，所以我对韩国的文化呢，也因为追了韩剧，所以我就去读了不少韩国的历史哦。我对它的文化呢，一直有一种困惑，就是说它是一个因为文创产业兴起来，它相当的自豪，可是另外一方面呢，它根深蒂固，在面对中华文化源远流长的时候，它又是一个显得很自卑的文化。 以前就出现过说，这个中医哦，跟中药呢，其实都是韩药哦，韩医也是韩国人发明的。然后呢，什么孔子呢，也是韩国人啊，说什么中秋节呢，也是韩国人先有的。结果最离奇的，我真的是打死我都想不到的，竟然可以说汉字，我们现在用的这种正体字。 竟然是韩国人发明的，那我真的很想问一个，你如果你真的认为汉字这么重要，对你韩国发明是这么骄傲的事情，大概二三十年前开始呢，全部取消汉字，完全全部用韩国的拼音字。 또다시 시전하고 있는 정말 고리타분해서 이제는 듣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것 같은 한국인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공자는 한국인이다 드립을 시전하는 저 여성 패널. 여러분 주위에 혹시 한자는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국내 어느 학자의 한마디 주장에 불과한 이 말을 대만 매체들은 마치 한국인들이 전부 저렇게 말하는 듯한 뉘앙스로 공중파에서 저렇게 떠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면 또다시 공자는 한국인이다라는 거짓 뉴스처럼 나중에는 대만 사람들이 방송에서 봤는데 한국인들은 한자를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던데 라고 말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저 여성이 저렇게 떠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여성의 이름은 리용핑. 대만의 국민당 소속으로 과거 타이베이시 부시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시사 프로에 나오는 국민당 출신의 정치인 패널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돈 없는 발언들을 과거부터 끊임없이 해왔으며 대만 내 반하는 감정을 야기한 자들 역시 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만 내에서도 저런 발언은 한국과 대만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청자들의 비난 전화가 오기도 해 요즘 대만의 젊은이들은 이런 방송 자체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국민당 출신 대만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한다니까요? 현재 대만에는 세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이전 차이잉원이 이끌던 여당인 민진당과 제1야당인 국민당 그리고 소수야당인 민중당입니다. 여기서 여당인 민진당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반중파이며 나머지 두 개의 야당들은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는 친중파들입니다. 지난해 집권여당을 이끌던 차이잉원 총통의 임기가 다 되어 올해 1월 다시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현 집권여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도 후보가 국민당의 허우여위 후보를 누르고 총통에 당선되었습니다. 대만은 2000년부터 민진당과 국민당이 8년씩 교대로 집권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민진당이 차이잉원 정부 8년에 이어 다시 4년 더 집권하게 되면서 이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는 국민당의 염원은 다시 4년을 더 기다려 정권을 잡아야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과의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당 출신의 정치인들에게 일본과 한국은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압박하고 더욱이 한국의 지도자들은 틈만 나면 양안 문제에 끼어들어 중국의 대만 흡수 통일을 반대한다며 미국에 동조하고 있으니 한국이 죽을 만큼 싫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보다 일본이 더 눈에 가시지만 대만 사람들의 친일 성향 앞에서 일본을 비난한다면 그 화살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 애꿎은 우리나라만 주구장창 들먹거리며 저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3명의 게스트, 이들은 이날 한국과 일본의 밀착 외교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는데 방송이 시작되기 전 이들은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서로 잡담을 주고받는데요. 그 모습이 가관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간 광고 보시고 관련 내용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유리창과 씻을 수조차 없어 보이는 화장실,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곳에 6.25 참전용사가 살고 있다는 소식은 얼마 전 국내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심지어 피부암까지 앓고 있는 참전용사는 한 달에 두 번 목욕차가 오는 날만 기다려야 했기에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요. 김치, 한복 등 우리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고 6.25 전쟁의 역사를 왜곡하던 중국에 평소 단호히대 처하던 임프레 씨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대대적인 공사를 벌여 할아버지가 꿈꾸던 평범한 화장실로 바꿔 그에게 첫 행복이란 단어를 알려줬습니다. 임프레 씨는 평소 국내외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용사들에게 의료, 물품, 금전적인 지원까지 하고 있던 대표적 선한기업으로 실제 외신을 통해 기적의 한국인들이란 극찬까지 받기도 했으며 지금은 이 기업의 행보에 감동받은 수많은 한국인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후원 굿즈를 통해서 말이죠. 임프레 씨는 최근 책가방 대신 총을 들어야 했던 전쟁 학도병들을 기리며 6.25 당시 태극기를 구현한 키링과 후원 가방을 출시했습니다. 해당 가방들은 일상 속 착용하기 좋은 디자인으로 출시되었고 수익금의 일부가 참전용사에게 후원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동참했으며 많은 분들의 응원이 이 기업의 선한 행보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상품의 구매처를 통해 나의 응원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日本跟韓國撮合本來就是一個很勉強的事情，是美國強力下的搞的。對，那現在問題，你這個強力膠只能黏住元首，民眾黏不起來的。韓國人還是不喜歡。韓國人不是本來就仇韓嗎？ 对啊，仇日到现在没有改变。那个问题很多，他们现在还是推年轻人哦。韩国年轻人就喜欢日本文化，日本年轻人喜欢韩国文化，他们在用这个文化融合就对了。对对对对对对，他现在去采访那个韩国年轻人，说，哎，你对日本人的文化感觉怎么样？他说，哎，也不错哦。我觉得，打个问号。他们以前不是世仇吗？日韩世仇。哦，对，他们连一个那个紫菜包卷是谁发明的都要吵。韩国人 说 Kimbap 是韩国人发明的，日本人说这不是苏西吗？别人说要吵，你看，什么长白山是他的，孔子也是。孔子也是他。那韩国人，妈，我跟韩国军官四个，他妈住了一年，我还不清楚，又自卑又自大，又小气。第三个比较关键。有一次在中国餐厅吃饭，那个老板是山东人，帅帅帅帅帅帅帅，我今天弄了一条黄鱼，我说好啊，上啊。 한국인들과 같이 살아봤다고 말한 저 머리가 하얀 패널의 이름은 슈아이 화민으로 육군 예비역 중장 출신이며 마찬가지로 국민당 소속의 정치인입니다. 현재 이 영상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방송사가 의도적으로 이를 카메라에 담아 영상을 내보냈다고 주장하는 등 지금도 해당 발언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 대만 언론들이 보도한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발생한 대만 여행객과 중국 여행객 간의 다툼 사건. 大陆游客拿着手机对着台湾男子录影，频频要求后方短发女子要道歉，场面相当火爆。你跟你道歉？你说什么中国？什么中国了？好了啦，好了啦，他说滚回中国什么意思？事发在日本迪士尼乐园，根据了解，当时台湾女子听到身旁传来东北口音，竟然就转身怒呛大陆游客滚回中国。大陆游客简直气炸，不断叫嚣。女子站在丈夫身后，拿出手机反拍大陆男，丈夫不断道歉，甚至转身 痛骂妻子。我们自己有自我的民族认同，有我们自己国家认同，那是我们的事情，我们不需要与人为恶的去对别人口出恶言。不管是哪一国的人，不管什么人都应该和平相处。 민진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대만의 독립을, 국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기에 대만 내에서도 서로 충돌이 끊이지 않고 외국에서도 대륙인민과 대만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싸우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방송에 나와 우리나라 험담을 하기에 앞서 자기 나라 국민들이나 먼저 통합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자기 나라 국민들도 통합시키지 못하는 주제에 남을 험담하는 것을 보고 우리 선조들은 보통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꼴에 육갑들 떨고 자빠졌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